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이 가상화폐 60억 원을 보유했다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을 내놨지만 그러나 이 해명이 더욱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후인 지난해 1월과 3월 현금 자동 인출기 ATM기로 인출한 금액이 440만 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이 김남국은 지난해 2월 달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ATM기에서 440만 원을 현금화했는데 자, 이 가지고 그동안 김남국의 이 가상화폐 가지고 무슨 대선 자금을 썼다 이러니까 440만 원 가지고 무슨 대선 자금을 쓰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던 김남국. 그런데 8억 원을 빼내 가지고 은행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전세 자금. 자, 이게 현금화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이체했으니까 이체해 가지고 다시 그걸 또 다른 은행에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건가. 자, 이것 이렇게 말한다면 김남국이야말로 요렇게 저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의 이 해명은 갈수록 더 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김남국은 60억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해명 의혹을 해명하겠다면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 재산 공개 내역과 비교했을 때 약 10억 원의 예금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다시 10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치에 불명의 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위믹스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은 8일날 입장문을 통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날 갖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서 그래서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서 주식을 팔면은 그게 현금인데 표시가 예수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금 이렇게 하면 뭐 별도의 다른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9억 8천여만 원의 현금이 났다는 겁니다.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가상화폐를 샀다는 겁니다. 또 현재 갖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천만 원 수준이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된 재산 15억 원과는 달리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은 김남국은 2020년 말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 주식 5만 676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가액이 9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1월 13일 이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김남국은 이들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2월 달에는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로 확보한 돈, 예수금과 다른 자금 일부를 합쳐서 10억 원을 가상투자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고 남은 돈, 거기다가 다른 돈 합쳐가지고 한 10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가상화폐를 샀다는 겁니다. 김남국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식 매매 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가상화폐 투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2021년 말 기준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그 전해에 비해 예금이 10억 2,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10억 1,500만 원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증가한 액수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국민은행이나 K뱅크 계좌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당시 김남국은 예금 변동 사유를 보유 중인 주식의 매도 금액, 판 금액과 급여 등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급여를 이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주식 매도로 확보한 금액을 자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 팔고 난 뒤에 그걸 가상화폐 다 샀는데 그런데 또다시 10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주식 파는 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주식을 팔아가지고 가상화폐를 산 거는 뭐고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은 또 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금 10억 원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 10억 원 중에 하나는 자금이 출처가 불명한 이렇게 문제의 돈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게 바로 자성자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식 매도 대금 9억 원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고 그 재산 신고 내역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 원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금 이게 출처가 모호하다. 그럼 처음부터 그 자금 출처가 뭐냐? 그 출처가 뭐길래 그 9억 원이 자, 나온 60억 원이 되느냐? 이런데 자, 김남국은 이걸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김남국은 또 같은 입장문에서 주식 매도 대금을 전량 위믹스에 투자했다. 아니면 투자했다면 실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등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남국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2021년 2월 중순 기준으로 위믹스 가격은 개당 8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10억 원을 전부 위믹스에 투자했다면 약 550만 개가 확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남국이 갖고 있었다는 위믹스는 8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80만 개보다 본인이 그 다 투자했다고 하면은 훨씬 많은 550만 개가 확보 가능한데 그러면 엄청나게 돈 많은 돈이 그 코인에 들어갔을 걸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위믹스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떤 코인 거래에 사용됐고 이후에 위믹스에 언제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김남국의 거래를 의심 거래로 당국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건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액 자금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이 의심거래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거래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액수뿐만 아니라 거래 시점과 방식이 의심갈 만한 정황이 있어야 그래서 김남국이가 거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 의심거래다 이렇게 신고하고 이게 바로 검찰까지 통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의 이 거래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심이다 하고 적발한 겁니다. 자, 김남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동안에도 일부 수익금을 은행 입출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시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동안 입출금 계좌에 돈이 들어있느냐 하는 지적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남국의 이런 걸 오락가락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승호 원내부대표는 김남국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습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본인이 가상화폐 유예 화폐 이 그 세금을 유예한다고 이 발의를 해놔놓고 그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인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자,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화폐 소지만이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 출처 그리고 수상한 거래 흐름 코인 보유 형태에서 법안 발의 참여한 점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제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김남국이 2021년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김남국에 대해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고 자, 계좌 추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고 자,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남국에 대해서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지금 파상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설명도 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돈 440만 원밖에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데 전세 자금 8억을 냈다면 딴 자금은 또 얼마나 냈을까? 그러니까 김남국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김남국 자체가 입만 벌리면 이것 또한 거짓말을 하고 해석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 김남국 사태의 해결을, 김남국 사태의 진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